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주일가량 문을 닫았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오늘부터 다시 영업에 시작을 한 건가요? 네, 오늘부터입니다. 일주일가량 쉬었는데요. 지난 4일 직원 2명이 처음 확진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관련 확진자가 총 120명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출근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데다가 또 대부분의 직원이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창고와 탈의실 등을 공동으로 쓰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결국 현대백화점 측 방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주일간 영업을 못하면서 200억 원가량 손실을 봤을 거다 이런 얘기도 뭐 일부에서는 흘러나오던데요. 그래서 또 서둘러 문을 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나름 방역 대책을 세우고 문을 여는데요. 일단 10개 출입구에 QR 체크인과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기로 했고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인원도 3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직원들은 3차례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근무를 시키고 근무 인원도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정부 당국이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폐쇄 조치나 방문객 전원, QR코드 등을 외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